이제 두 분이 가실 수 있는 티켓이 되겠죠. 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서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보니 클라이드? 주인공님께서 말씀하시죠. 감독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또 바라본 입장에서 다른 역할이어서 좀 악당 뭐랄까 상남자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쌍놈이죠.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 범죄자들 얘기인데 뭐 영화로도 이제 세계의 사랑이라고 나온 게 이제 내일을 향해서란가? 그렇죠. 그렇죠.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을 향해 살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나도 그게 두 개가 헷갈리네. 내일을 향해 살아. 내일을 향해 살아라. 우리 내일은 없다. 반대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이제 보링 클라이드 영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예, 저도 잘못 알았네요. 네가 설명하지랬어. 아 그렇군요. 네.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뭐. 네, 또 어렵게 구한 또 26일 티켓 공연 티켓인 만큼 네. 또 두 분 모두 출연하시는 공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엄기준 씨가 클라이드 역, 네. 김범래 씨가 테드 역이라고 들었는데 네. 자세하게 어떤 역할인지 네. 네. 아까 얘기했죠? 아니요, 아니요. 본인 역할은 네. 잘 안 해주셨어요. 네, 역할을 네. 좀 클라이드 역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네, 아주 나쁜 아, 놈입니다. 주인공이신데 나쁜 역이에요? 네, 나쁜 주인공입니다. 오, 개인적으로 색다르구나.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 나쁜 역이 더 편하세요? 착한 역이 편하세요? 저 나쁜 역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김범래 씨도 아까. 예, 저는 네. 착한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성준기? 안 믿는. 성준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니까, 엄기준 씨와 커플이 되는 여자분을 이렇게 뒤에서 사랑하는 그런. 네, 혼자 짝사랑하는 네. 역할이에요. 그냥 끝까지 그냥 혼자 말도 잘 못하고 사랑하는 그런 순정남? 네. 처음이죠, 저도 이런 역할. 어차피 성우형도 와서 깜짝 놀랐어. 신성우 씨도 와서 보러 가셨어요? 네, 오셔서 안종 씨도 보고 둘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말을 했어야지. 아, 끝까지 말을 못하고 끝나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설 배역에 대해 얘기를 안 했다고 놀랬다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김범래 씨의 그 예의 그 막 과격하고도 막 힘이 넘치는 그런 역할에 익숙해지신 분들께는 굉장히 그렇죠. 생소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 보고 싶으신 분들 뮤지컬이라는 말머리 담아서 신청 사연을 남겨 주십시오. 우리 밖에서 작가분들이 사연을 전부 다 모아서요. 아,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정할게요. 몇 번째로 도착한 사연에게 티켓을 선물해 드릴게요 하는데, 티켓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이 숫자 하나씩 골라주세요. 몇 번째 분께 드릴까를 지금 정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저 77번 할게요. 77번? 네. 77번 하면은 앞자리를 범내 형이 1, 2, 3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다. 1, 2 중에 되잖아요. 1, 2 중에. 3개 보니. 그래, 300개 그렇죠. 정도 오니까. 1. 177번째, 107번째로 도착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께 하나만 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쌍 겨우 구했다고. 그럼 기준 씨가 아, 이 선물을 이렇게 이루가는구나. 아, 네, 네. 저도 다른 선물인 줄 알았는데. 딴 선물은. 아, 여기 선물이 많은가 보다. 아니, 선물은, 딴 선물은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그건 계속 아, 네. 가고 있고요. 네. 샵 1035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50원 유료고요. 장문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도시락쇼고요. 점심시간에 진행하다 보니 먹는 얘기를 참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두 분도, 여기 세 분도 이렇게 SNS 보면 먹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엄기준 씨는 SNS에 한 80%가 먹는 사진, 먹는 얘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셀카 찍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네. 거를 셀카를 올릴 일이 없고, 안 찍으니까 아예. 네.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네. 진짜 예를 들면, 대구에 뭐가 맛있고, 부산에 뭐가 맛있으면, 네. 하루는 대구를 가서 그걸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부산 가서 먹고, 그 다음날 그냥 서울 올라와요. 일이 없어도? 아니, 먹으러. 그러니까요. 예, 네, 먹으러. 그냥 네. 맛집 찾아서. 네. 와, 그러긴 쉽지 않은데. 맛있으니까.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음식은 어느 지역이 어디였어요? 아, 번갯집이 맛있다. 그렇습니다. 두 분도 음식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에이, 예. 기준 씨는 이제 맛집 트윗이라고 하면 예. 저는
보통 이제 요리 트윗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죠. 예. 아침을 제가 항상 했거든요. 아, 맞다, 맞다. 예, 예. 아침마다 이제 제가 한 음식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김주부. 예, 요즘에는 좀 안 하고 있어요. 왜, 왜요? 어, 왜요? 이제 요리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예. 똑같은 거 올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을 항상 상을 본인이 직접 차려서 아내분과 같이 드신다고요? 예. 와, 멋있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럼 김범현 씨하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그 집 아들로 들어가든가 해야 돼. 아니 그냥 오늘 밤 가서 자. 예? 오늘 밤 가서 자면 돼. 예? 그 형수님께서 그 아내분께서 예.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오, 예, 좋아하죠. 근데 이게 예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이제 제가 아내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편해요.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어 가끔 아내가 하실 때가 더 맛있긴 하죠. 제가 아, 하는 건도 예. 익숙해져서 내 입맛이. 네. 하영생 씨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파스타요. 파스타. 네. 직접 만들기도 하나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네. 약간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도전해봤다가 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예. 네. 나중에 김범래 씨한테 우리가 그 레시피 좀, 예, 레시피를 받고 직접 그 시연하는 것도 좀 보시고 아. 예, 시식도 하고. 아, 이명순 씨께서요, 김범래 씨, 엄기준 씨한테 멘션을 보내면 답이 없으시던데, 답이 없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 김범래 씨가 엄기준 씨한테 멘션을 보냈는데, 네. 엄기준 씨가 답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데요, 기준이가 이제 방금 얘기한 뭐, 저희 하는 톡 네. 이런 거 말고, 예, 예. 뭐, 문자 말고, 예. 그 트위터나 그, 그쪽에서만 SNS에서, 예, 예. 주로 그런 음식만 이렇게 올리시고 예. 그리고 뭐 누가 뭘 말을 자기한테 걸든 이렇게 네. 별로 안 보세요. 어디야? 뭐야? 뭐 이런 거 보내도 답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트위터에서만 그렇고 예, 예. 그럼 트위터에서 물어보지도 않죠. 저희는 이제 다 아니까 바로 이제 뭐 핸드폰으로 하죠. 저번에 민영기 형님이 그랬죠. 범령이 저한테 글을 날렸더니 허공에다 날리지 말라고. 답도 없는데 뭐 허공에다가 굴 날리냐고. 그냥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그건 뭘 안 봐요. 아~ 아예 안 봐요. 사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저희가 막 네. 하도 하라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예. 원래 별로 이렇게 그런 거를 막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올리면 끝. 네. 맞네. 그 본인이 올릴 때만 보는 거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런 거는 안 봐요. 네, 안 보는 편이시군요. 그러니 뭐 거기다 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문자 하면 되죠. 그쵸. 거기다 근데 그게 또 재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허영승 씨 같이 팔로우 수가 엄청나신 분들한테 멘션을 보냈다가 답멘션을 받으면 팔로우가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느는 거에 아주 목숨 거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아이돌들하고 그냥 막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아, 근데 아이돌들하고 하면 또. 네. 제 팬들의 글을 못 봐요. 너무 많이 리트윗들 하셔가지고. 예, 예, 예. 맞아요. 그런 점은 좀 있네요. 네. 자, 100번째 문자 도착했네요. 아, 네. 9601님. 예, 이분께는요. 네. 도시락쇼 USB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노래가 신청곡으로 올라옵니다. 김은문 씨의 신청곡. 예. 더 자두의 김밥.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그새 김치에 찌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26일 공연 티켓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허영생 씨도 그날 공연하신다면서요? 네, 단독 콘서트 처음으로. 허영생 콘서트는 네네. 처음이죠? 네네.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돼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건 꼭 봐야 되네. 나 어디 가야 되지? 두 분은 27일도 공연하시죠? 그럼? 네. 네, 그러면 그 날짜를 나눠야 되겠네요. 허영생 씨 팬들께서 물론 SS501 때부터 많은 팬들 뭐 함께 하고 계시지만 허영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공연은 처음이니까 기대도 정말 많으시겠어요. 아, 그쵸.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혼자서 그 두 시간 넘은 시간을 혼자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네. 아, 그 목 상태도 그렇고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왜 그 웃으세요? 즐거워도 돼요, 이거. 네, 이제, 네네. 네. 제 9살 딸이 영생 씨 영성 팬인데, 영생 씨랑 꼭 결혼한대요. 20살 가까이 연하인데 어떠세요? 어떤 분의 사연이었죠? 9살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네. 김희 씨. 네, 고릴라로. 네. 야.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네. 어떠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인데. 그러면은 시어머니하고는 40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예. 예. 예쁘게 키우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영생 씨하고 어머니하고 얼마 안 나서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한 20년 흐르고 나면 감사해질 수도 있어요. 이지현 씨께서는 엄기중 씨랑 영생 씨랑 누가 더 게임 잘해요? 영생이가 훨씬 잘해요. 내 진짜 네. 그 룰더스카이랑 뭐 몇 가지의 게임을 같이 해봤었는데 예. 영생이 네. 저기 뭐야 네이버 들어가고 공부를 해요. 예 어떻게 네. 해야지 빨리 레버. 그래갖고 저한테 그 팁을 다 알려줘요. 예. 그 게임에 최재훈 씨가 별로 이렇게 발을 안 담궈서 그렇지 재훈 씨가 네. 정말 게임에 최강자. 맞아요. 예, 들었어요. 걔는 제일 이 세상 제일 잘하는 게 게임 그다음에 운전. 노래 세 번째예요. 노래가 세 번째. 노래가 세 번째인데도 뭐 그 정도니 위에 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가수인데. 자, 오늘 잠시 후에요. 2부 이제 1시부터 이어지는 2부에서 엄기준 씨하고 김범래 씨께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친구라는 주제로 선곡 대결을 펼칠 거예요. 두 분께서 한 곡씩을 이제 고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 이 노래가 친구하면 이 노래가 더 좋다. 이렇게 투표를 하실 겁니다. 투표를 하실 거예요. 투표를 해서 이기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고요. 지는 분께는 벌칙을 드리겠어요. 지는 분께 무슨 선물이에요. 벌칙을 드리겠죠. 벌칙은 제가 임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거기다 아니다 보이는 라디오 말고 그 인증샷 같은 거 깜찍한 얼굴로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깜찍한 얼굴로 사진을 남겨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길게요.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도 가능해요. 나 이 사람 깜찍한 얼굴 보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투표를 해도 돼요. 좀 뒤죽박죽이 되겠지만 네,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허영생 씨, 김범래 씨, 그리고 엄기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 도시락쇼 한 시간이 훌쩍 벌써 지났고요. 잠시 후 1시부터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